이 작품은 우리 한국의 정자의 제일 꼭대기에 예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하늘과 맞닿는 부분을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한 계단을 더 만들어서 그 위에 교회 십자가처럼 여인상을 이렇게 손을 뻗친 여인상을 십자가 대용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구태의연한 십자가보다는 조각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조각적인 그런 인체를 십자가처럼 팔을 벌려서 교회 첨탑을 만들려고 빚었던 작품이에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약간 터치를 둥글둥글 뼈. 이것은 또 내가 계속 추구했던 뼈의 갈치뼈의 둥근 부분. 맨 처음에 인체뼈보다는 갈치뼈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작품이 그 뼈의 둥근 부분을 그대로 표현했어요. 그리고 한 계단이 더 높아졌죠.